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팍팍뽕뽕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휴즈에어 찾아와주신 우리 승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좌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또 제보를 해주신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 네, 이번 좌표 같은 경우는 또 하진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도 안전벨트 꽉꽉 그대로 날아갑니다. 출발. 아빠나바나바빠아빠나바나바빠빠나바나바나바빠빠나바나바 일단은 뭐 제보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 뭐죠? 뭐 전혀 나와있는 게 없잖아. 뭐야 이게?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발견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쫑. 자, 일단은 2018년 1월에 찍힌 사진이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2017년 뭔가 생긴 것 같지 않나요? 2016년 또 없어졌었는데? 14년 7년? 6년 이게 뭡니까? 뭐가 자꾸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는데요. 92년 아무것도 없다가 2003년부터 이상한 게 발견이 됩니다. 뱅키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요? 생긴 게 약간 야구 유니폼 같거든요? 일단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왠지 브라질이 아니네? 미국 애리조나주입니다. 네.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06년 8월에 찍힌 거고요. 보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완벽한 또 그 모양이네요. 그 미국은 야구가 엄청 발전돼 있잖아요. 애리조나 투수. 제가 MLB 야구 쪽은 잘 몰라가지고 애리조나 그 야구 투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뒤쪽에 가면 또 바뀝니다. 2005년 사라졌다가 2004년 이거는 그거 같은데요? 애리조나 오프라. 오프라 윈프리.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거든요. 애초에 그 저는 담벼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되게 잔디 수준의 높이네요. 계속 광고판으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도 그 미국 방송인의 또 이렇게 또 이거를 만든 거 보네. 여기 정체가 뭐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첫 번째 신기한 광고판, 신기한 컨셉의 광고판 살펴봤습니다. 다음 좌표 한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좌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지역, 두 번째 지역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출발. 뿅! 빠라바나빠빠빠라바나빠빠빠라바나빠빠빠빠라바빠. 이거 또 좌표가 잘못 찍혔네.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이거 방향 감각이 좀 애매해요 오늘. 자, 이번 제대로 갑니다. 출발. 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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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와! 뭐야? 띠용? 와, 이거 눈깔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지구의 눈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오늘은 또 지구의 다른 한쪽 눈을 발견한 건가요? 와우! 자, 여기 어딥니까? 야, 신기하네. 미르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오. 아니, 여기 생긴 게 약간 되게 진짜 좀 무섭다, 약간. 뭐랄까, 약간 싹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 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퐁당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또 제보를 해주신 지역인데 여기 또 보니까 좀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뭐랄까 눈알이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1.3km 크긴 큽니다.
오잇. 자, 원으로 한번 대보면 반지름이 일단은 500m, 둘레는 한 4km 정도 되나 보네. 자, 여기 광산이 어떤 광산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시간을 거슬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와우. 자, 2014년 찍힌 사진이고요.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2011년. 이게 점점 넓어지는 것 같다. 어째? 2006년. 자, 2004년에는 오, 야,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네. 2004년에는 지금 완전히 최하층에서 뭔가 아예 그 광산은 약간 사무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 맞네. 이렇게 보니까 2004년 사진을 보니까 완전 광산이네. 이렇게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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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캐는 거고, 그게 이제 2006년이 되면서 뭔가 물 같은 게 차올랐죠? 그 다음에 2007년에 이거 폐광인가? 2004년까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가요? 2010년에는 완전히 차올라가지고, 길도 잘 안 보이고 이거 뭐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11년 와야 멋있어. 아,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멋있어. 이렇게 고화질로 보니까 2012년 또 물이 메말랐네. 그러다가 2013년 야,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안 쓰는 데인가 봐요. 원래는 2004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랬어. 이랬던 광산이 이제 빙글빙글 이제 돌아다니 내려가면서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가 제일 마지막 사진에는 뭉뚱그려져가지고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쑥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가득 차 있고요. 호수처럼. 아, 이걸로 미뤄보아 뭔가 이제는 안 쓰이는 그런 지형인 것 같습니다. 예. 미르 광산. 유명한 데구나. 나왔네. 미르 광산은요, 미르니 광산으로도 불리고요. 5000 다이아몬드 광산. 아하. 노다지 그 자체. 예. 여기서 다이아몬드 오지게 캐면 떼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으나 현재는 폐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산은 깊이가 525m. 오. 500m나 돼? 와. 겁나 깊긴 깊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출토된 구멍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미끄럼틀이 아닌데요? 이거 빠지면 죽어. 야, 이렇게 보니까 더 깊다. 야, 무서운데? 진짜 약간 뭔가 웜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역까지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엄청난 대발견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좌표일 거예요. 날아갑니다. 출발! 일단 가까이 가봅시다. 뭐 없는데? 일단은 뭐 좌표 한 좌표에 왔는데 뭐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해변이고 일단은 좌표가 이쪽에 찍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집이거든요. 잘못 왔냐고요? 아닙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좌표 정체.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실 수가 없습니다. 무려 트립뷰를 써야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짜잔, 뽀로로로 내려갑니다. 스트립뷰 왔구요. 어허? 이거 누가 봐도 UFO 아닙니까? 와우. 360도 카메라 찍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저 이거 진짜 보자마자 개소름 돋아버렸잖아요. 아니 진짜 UFO가 실존하는 거였어?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네. 자, 요거 뭘까요? 네, 하필 이곳에 찍힌 사진인데 우선은 스트립뷰 잠깐 끈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한번 살펴봅시다. 왠지 미국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호주였네? 자, 이곳은 호주의 케이프 패터슨이라는 곳에 뭐가 공원인 것 같아요. 작은 공원인 것 같고 의문의 우주선 사진이 발견이 되었죠. 자, 일단은 한 바퀴 한번 돌아봅시다. 자, 일단은 한 바퀴 돌면은 야, 이거 UFO 계속 따라와. 뭔데?
여기 돌아봐도 Hi. 있고. 와우. 오. 야 무섭다 슬슬. 자 바깥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설마 바깥으로 나오는데 나오겠어? 오호! UFO 계속 쫓아와요. 아, 이 공포물인가? 철이가 저번에 공룡도 깜짝 놀랐는데 아 얘는 계속 왜 따라와? 자 도망치자. 바깥으로 나가. 빤스런각 계속 따라옵니다. 순식간에 공포물로 바뀌어버린 휴그로스 시간. 두둥둥둥둥둥. 자 일단 바깥으로 나가자. 일단은 도망치는 데까지 도망쳐볼게요. 어! 이 자식! 어! 어쩌는 길이야! NO! 제발 없어라. 아 뭔데 계속 쫓아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이씨 몰라 일단은 가보자. 도망쳐. 오케이 이 정도면은 못 쫓아오겠지? 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거 구름이겠죠 그냥? 오씨 뭔데 이건 또? 오야 갑자기 사라졌어. 와 여기까지 그 끝까지 쫓아오네. 자 요거의 정체 뭘까요? 과연 진짜 UFO일까요? 하지만 이거는 UFO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힌트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쭈쭈웅. 뭐가 있나요? 바로 태양권 B. 요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UFO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 구글 스트릿뷰라는 거 자체가 카메라로 이렇게 360도 카메라로 차 끌고 다니면서 착착착착 계속 연속 촬영해가지고 사진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그 렌즈에 이렇게 햇빛, 빛 반사가 된 거죠. 예. 보셨죠? 지금 그렇게 잘 따로던 UFO가 갑자기 또 사라졌습니다. 이 나무가 햇빛을 좀 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앞쪽으로 또 가봅시다. 가보면 또 생겼을 거예요. 어? 그지? 여기 있잖아요. 어쨌든 UFO인 줄 알았던 이 미확인 비행물체, 미스테리한 비행물체 정체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빛반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해프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무섭긴 해. 계속 쫓아오니까. 자, 오늘의 캐스터도 휴그로스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또 굉장히 재밌는 좌표들로 한번 즐겨봤고요. 여러분들 또 아시는 재밌는 꿀잼 좌표 있으시다면은 huezet135135@gmail.com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휴그로스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